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다 같이 시작.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사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믿어지고 새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묵은 마음의 땅을 헌신의 결단으로 기경하고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있게 된다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노벨상을 탄다는 말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남에게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해주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버려 주려고 인류에 봉사하려고 힘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킹 목사님은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금년 한 해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자랑하는 입술이 아니라 금년 한 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2019년 새해 우리가 주께 온전히 쓰임받는 한 해, 온전히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왜 아멘을 안 해요? 여기에서 조심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염려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염려를 합니다. 이런 염려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니 아멘하고 맡기자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금년 한 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주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한 염려는 해서 안 되지만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한 염려는 떨쳐버려선 안 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생활을 위한 거룩한 염려는 항상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시작한 선한 일을 끝까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상 받을 수 없어요. 믿지를 않는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의 기초에 합당한 믿음이 없다면 선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려면 먼저 충성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믿음을 말할 때 종교심이 깊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기독교의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의 종교심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심은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됩니다. 나를 믿어주신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믿어주시고 이 강단에 세우셨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다 놀랄 놓자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 뒤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뒤에 눈 달리신 분만 손들어 봐요. 못 봐요. 뒤를 볼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 뒤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밑에서 받쳐주시는 거예요. 밑에서.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되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한 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가서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삶 속에 함께 거하신다. 함께 거하신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동행하며 동행하여 주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를 먼저 믿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인간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 내 믿음의 시작도 가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과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가문, 학력, 강력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니.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올 한해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한테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단지 입으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마음가짐. 성경에 나오는 룻을 보십시오. 그녀의 삶은 실패의 삶,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아스를 밭에 나갔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삭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일할 밭을 제공해 줬어요. 또한 보아스는 룻이 보리삭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일부러 다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그 밭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았어요. 룻기 2장 14절 말씀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나가서 룻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룻이 살아가던 때 당신은 사람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질서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룻과 같이 젊은 여성의 남자들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이쁜 여자가 과부됐는데. 그렇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나 룻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누가 룻을 보호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어요. 룻이 2장 9절 보니까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공급과 필요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큰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와, 생각하니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 자신은 정말 내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답할까? 나에게 가진 것이 없다면 나의 삶을 들여서라도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아스에게 나가서 당신의 팔찌 이불로 나를 덮어달라 라고 청혼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룻과 같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었지만 이 땅에 나올 때 두주먹 불끈 쥐고 뻘개 벗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었지만 죽은 시체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지금 살고 있다고요. 꼬집어봐요. 죽었나 살았나 나한테 물어봐요. 죽었니 살았니 해봐요. 왜 못해요? 죽었니 살았니. 우리 살아있어요. 살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셨어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목사님 나 길거리로 나서게 됐어. 한 번도 길거리에 나선 분 보조를 못했어.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왔던 오늘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보아스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과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믿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절 때만 감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합시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거룩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소유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유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내가 십일조 드립니다.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십일조 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물질은 내가 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은 돈은 헬라어로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재물을 표현하실 때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부유함과 탐욕을 인격화한 우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돈신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돈의 유혹에서 부유함의 우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한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일조는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이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십일조 드리지 않았어요. 십일조 안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아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끈에 매였기에 그들은 물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물질을 섬기던 나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감사하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으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하며 열정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항상 충성되고 명예롭게 친절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된 마음과 올바른 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달란트와 재능,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의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쫓아가다가 결국 내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의 그 목소리에 알맞는 소명의 노래를 작곡하셨어요. 그 노래는 나의 목소리로 나밖에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서 2장 10절 말씀을 꼭 동그라미에서 표해놓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부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각 지파의 영토를 분배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중앙에 넓은 영토를 주고 므낫세 지파는 골짜기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알맞는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배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금년 한해 주님께서 내게 분배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자리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단을 내쫓고 세상의 탐욕과 권력욕을 다 내쫓고 오직 은혜만 거하게 하십시오.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읍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대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특징.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첫째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집사, 안습사, 권사, 목사, 종이요, 종. 근데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음을 담아 말하다, 깊이 생각해서 말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짧고 단순하며 쉬운 말씀하셨지만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고 상처받지 않았으며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지혜를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입속의 비판과 욕이 사라져야 돼요. 불신앙의 말도 사라져야 돼요. 아니, 오늘 아멘하고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소망을 주고 나를 만나는 모두가 복을 받으며 생기를 수산하고 행복해지는 말을 하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에게는 특별한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특별한 귀가 열려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귀는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습니다. 그 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세상의 소리 듣기 전에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매일 아침 진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충성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충성해요. 이사야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가 열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귀가 열렸다?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들으신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이처럼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되 사람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함께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오벨예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벨예돔은요, 가드 사람으로,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배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보니까 궤가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벳 에돔의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몇 달? 석 달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는. 이방이었던 그의 삶에 하나님 임재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 그리고 그날 이후 오벨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성전의 남쪽 문을 지키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벨예돔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구원의 복을 주시고 내 삶 속에 형통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벨예돔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여러분은 진정 복되고 안전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